여기는 기억의 터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은 사라지고 빈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예전에 풍문으로 남산 어느 곳에 일본 공사관과 통감 관저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이 민간인이 다닐 수 없었던 곳이라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나 봅니다. 공터가 되어버린 이곳. 국가안전기획부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 민간인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비로소 찾아낸 남산 일본 공사관과 통감 관저가 있었던 곳. 이곳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지배를 시작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2016년 이곳을 역사의 현장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상의 배꼽, 통감 관저 터, 대지의 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기억의 터를 만든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에 새겨놓았는데요. 총 19,755명 중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네요.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의 터를 만들 때 기여하신 기업과 개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낯익은 분들의 이름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는 세상의 배꼽입니다. 가운데 커다란 원판과 주변에 작은 돌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주변의 돌들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가지고 온 돌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원판을 흔들면 움직이는데 이곳에서의 울림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울림이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염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이 바로 옆에는 통감관저 터입니다. 이곳이 1910년 8월 22일 당시 일본 3대 통감 테라우치 마사다케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강제 합병 조약을 체결한 경술국채 현장이라고 합니다. 경술국채 사건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다면 일제가 한일 합병을 반대하는 고종과 순종을 협박하고 강제로 합방을 체결하려고 하자 순종 황제의 부인인 순종 효황후는 자신의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겨두었으나 큰아버지인 윤덕영이 조카 딸인 순종 효황후의 치마를 들치고 옥새를 빼앗아 이완용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건네받은 그 옥새를 들고 이곳으로 달려와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렇게 허망하게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이곳이 그 국치의 현장입니다. 그 날짜가 1910년 8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의 여론을 살피느라 공포는 8월 29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후 꼭 34년 11개월 23일 만에 나라를 되찾은 거죠. 공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34년 11개월 보름만입니다. 36년이 결코 아닙니다. 빼앗겼던 것도 화가 나고 아쉬움이 많은데 빼앗긴 기간을 늘려 말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군스케이 동상이 있었던 좌대입니다. 우리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나라를 빼앗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일본 공사로 가장 큰 공이 있다고 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해방된 후 부서져 없어졌으나 2006년 역사학자 이순우 선생님이 이것을 찾아내어 2016년 서울시에서 이것을 기억의 터로 조성할 때 그 좌대를 거꾸로 세웠다고 합니다. 모욕을 주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이름을 거꾸로 세운 동상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세워놓으니 이름도 이렇게 거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닥에 비춰진 이름은 바닥이 거울이 되어 똑바로 보여집니다. 거꾸로 세워놓았으나 우리의 나라를 빼앗은 그 이름은 똑바로 보고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곳은 대지의 눈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절규를 듣는 듯 합니다. 바닥에 이 모습은 눈동자입니다. 1년 365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자 라는 의미인 대지의 눈. 이곳에 쓰여져 있기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성함과 생생한 증언을 새겨두었습니다. 사실 피해를 받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생전에 명단이 파악되고 그중 동의하신 분들만 이름을 여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슬픈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표현하지 못하셨거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없어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도 있습니다. 영화 I Can Speak의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의 이름도 있네요. 여기에 읽어봐야 할 내용이 글이 있네요. 이터는 민족 반역자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키의 통감이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한 통감관저 터이다. 이 땅에 식민시대가 시작된 국치의 현장이다. 이 그림은 고 김순덕 할머니의 끌려감입니다. 이곳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억의 터라고 이름 짓고 2016년 8월 29일 국치의 날에 제막을 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를 말합니다.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을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감히 한양도성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의 공사관을 설치한 곳은 서대문 밖 총수관이었습니다. 그 총수관이 지금이 금화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금화초등학교 앞에 가면 총수관 터이며 일본 공사관이 있었다는 표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차별대우와 무려 14개월치씩이나 급여를 받지 못한 구식군대에게 겨와 모래를 섞은 쌀을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겨와 모래를 섞은 쌀을 급여로 받아 분노한 구식군대가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일본은 무력으로 위협해 공사관을 인사동 박영호 집으로 이전합니다. 그 박영호의 집터가 지금이 경인미술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사동 일본 공사관도 1884년 갑신정변 때 또다시 불타게 됩니다. 이후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이 남산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이 한옥마을 자리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예장대 지역에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것은 통감관조로 사용되게 됩니다. 통감부, 통감관저가 있었던 이 일대를 일본인들이 외성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 부대가 성을 쌓고 주둔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것을 외성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예장대입니다. 도성을 지키는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훈련을 했던 곳이라 무예장대, 즉 예장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경술국제 현장인 통감관저는 1937년 지금이 청와대 자리에 총독관저가 준공되면서 시정기념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450여 년 된 은행나무 그리고 오른쪽에 450여 년 된 느티나무 사진 속에 이 나무의 모습이 있기에 이 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경술국제 이 사건을 이 고목들은 기억하고 있겠죠? 세월이 흘러도 이 나무들과 지형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일본 통감관저가 있었던 남산 기억의 터에서 이곳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관사였던 문학의 집 서울, 그 앞을 지나 지금은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는 남산 조선 총독부까지 이동하겠습니다.